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KHS법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특례 개정안에 대한 이른바 KHS법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어제 오후에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정부 안을 수용하는 데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K칩스법은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해서 확대안이 밝혀져 있는 그러한 법안이기도 하죠. 이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오늘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방법을 좀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고요. 산업군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방안이 담겨 있는 만큼 어떠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이슈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숨통을 트이게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그룹주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LG전자와 LG화학주 등 LG 그룹주들을 연일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기관의 장바구니를 살펴보면요. 순매수 10위권 기업 중에 무려 5가지의 종목이 LG 그룹주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면서 증권가들도 장밋빛 전망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만약 예상치대로 영업이익이 발표되게 된다면 지난해 4분기보다 무려 14배가량이 증가된 영업이익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제 LG 마그나가 전장기업이죠. 멕시코의 공장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정장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는 LG 그룹주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카카오인데요. 전일 크게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해주겠다는 광고글이 게재가 됐죠. 이로 인해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가 얼마큼 유출되게 됐는지 법에 따라 조금 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카카오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기업의 감사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풍선인데요.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시장에 입성한 뒤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노재팬 운동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3년 역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매출액 30억 원 미만이 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관리 종목 요건으로 그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출액이 21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737%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분기에는 흑자 전환까지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시대가 찾아왔고요. 온라인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게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노란풍선은 실적 회복세와 함께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고은별이었습니다.